등골 브레이크와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등골 빠진 연예인들. 1. 장윤정. 대한민국을 다시 트로트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레전드 가수 장윤정. 이 당시 그녀는 어떤 가수부와 행사를 많이 뛰었고 그로 인한 그의 추적을 이뤄냈을 거라 짐작했었지만 알고 보니 무려 10년 동안 열심히 번 100억의 재산을 그녀의 엄마가 모두 탕진해버린 것은 물론 되려 10억원의 빚까지 그녀에게 안겨주었던 것이 밝혀져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윤정은 부모님의 이혼 소송 과정 중 은행에 가다가 부채가 생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10년간 벌어들인 돈을 모두 가족이 관리했기 때문에 본인은 정확한 수도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윤정이 번 돈은 남동생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넓힐 때 써버리거나 장윤정 모친이 구박으로 모두 날려버렸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윤정은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집도 처분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아버지를 직접 모시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가족이기에 이 일들을 묻고 넘어가려고 했고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시 활동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금전적 지원이 끊긴 동생과 엄마가 계속해서 장윤정을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장윤정의 동생은 방송 인터뷰를 하며 입을 열 자니 누나가 다칠 것이고 입을 다자니 회사가 다칠 것이고 제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인터뷰에 임하게 됐다는 등 헛소리를 한 건데요. 장윤정이 도경한 이외에 원래 만나던 사람이 있다는 등 장윤정의 엄마를 미행했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하는 등 방송에 나와 자신의 누나를 매장시키려 없는 말을 지어내 그녀의 이미지를 까내리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여론은 그녀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었는데요. 그 모자의 주장이 증거도 없었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모자의 괴롭힘 계속되었고 이에 장윤정은 참다 못해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고 법원은 장윤정의 손을 들어줍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건 임신 중이었던 그녀의 상태였습니다. 임신 중인 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던 그녀의 모친은 100m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리더니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이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2. 한고은. 2018년 한고은과 관련한 인터뷰가 대두되며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고은의 부모 요청으로 1980년 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 부탁을 들어주다가 금전적 피해를 했다며 당시 이자를 상환하라는 촉장을 받은 뒤에야 그들을 찾아 헤매지만 이미 연락 없이 이민을 떠났다며 그로 인해 당시 서울 미아동에 있던 건물이 송도일제 법원 경매로 날아갔다고 피해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고은은 아버지와 결혼식, 어머니 장례식 이렇게 두 차례 만남 외에는 20여 년 이상이나 연락조차 않고 살아왔다고 자신의 아픈 가정사를 고백했습니다. 한고은은 미국 이민과 동시에 가정을 등한시한 아버지로 인해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며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요. 그 후 한고은은 부모와 별개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라고 합니다. 그녀는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아버지에게 거대한 지원도 받지 않고 살았으며 오히려 돈을 달라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힘들게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데뷔 이후에도 아버지 문제로 인해 촬영장에서 협박을 받거나 채무를 해결해줘야 하는 어려움을 이미 겪은 바가 있었던 그녀. 그녀는 학창시절 매일 일본산 미니 컵라면 하나로 배를 채웠는데 그것마저도 배고프니까 스프를 반씩 넣고 물을 여러 번 부어 양을 부풀려 먹었는데요. 당시 타바스코 소스가 공짜였기에 스프를 다 쓰면 싱거우니 소스를 넣어 먹고 그 맛이 나름 맛있었다며 자신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남편에게 웃으며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송출되었던 적이 있어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아버지에게 외면하지 않고 피해가 사실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부친의 연락처를 신지들을 통해서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말과 거듭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다시까지 찾아가는 건 100번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 노릇도 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이미지 실추가 되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네티즌들 역시 그녀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조여정. 조여정은 2018년 일명 B2에 연루되어 한 차례 곤욕을 겪은 바 있는데요. 바로 조여정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14년 전 고향 지인에게 3억여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가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여정 역시 크게 질타를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채무 문제로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고 그로 인해 한참 전 조여정의 부모님은 이혼했으며 그 아버지와는 거대한 교류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겁니다. 조여정은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뒤 해결을 위해 아버지와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미 거처나 번호를 파악할 수 없었고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와중에도 조여정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중에 있는 3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조여정은 아버지와 거치도 연락도 되지 않는 사실상 남인데도 불구하고 오롯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신 사과를 하고 위로금을 전달한 겁니다. 4. 김혜수. 김혜수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생활을 해왔던 김혜수의 이름을 받아 십수년간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그것을 딸에게 변제하도록 하셨는데요. 2012년 그녀의 전 재산인 170억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빚을 어머니 대신 변제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김혜수의 등골을 뽑아먹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이 당시 김혜수 역시 지칠 대로 지쳐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금전 문제는 모녀 관계를 끊어낸 지 8년 후인 2015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김혜수의 어머니는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양평 땅에 타운하우스를 빚냈다며 여러 사람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렸는데요. 피해자들은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그냥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불화로 더 이상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던 김혜수이기에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빚쟁이들은 김혜수의 어머니가 아닌 김혜수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따져물었고 그의 김혜수는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일상처럼 반복되었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 화해하지 못했다며
말하며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대고 돈을 빌린다면 빌려주지 말라 공식으로 발표합니다. 당시 김혜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연예계 은퇴까지 고민했지만 다행히 주변에서 김혜수를 많이 도와주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 유해진과의 결별에 김혜수의 엄마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각자 바쁜 일정 때문인 걸로 밝혀져 있지만 김혜수의 엄마가 두 사람의 교제를 결사 반대하고 나서고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 반대를 했었기에 서로 마음이던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오, 차혜련. 주상욱과 결혼해서 누구보다 예쁘게 살고 있는 듯한 차혜련 역시 아버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차혜련은 10여 년 동안 무려 10억 원의 빚을 아버지 대신까지 했으나 계속해서 차혜련의 아버지는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로 인해 2015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차혜련은 피해자들에게 과거부터 계속해서 아버지의 빚을 감당해왔다며 고백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신 사과했는데요.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며 하나의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을 갚는 생활을 반복해야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차혜련은 19살의 아버지 부도로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아버지와 왕래 역시 없었기에 왕래 없는 아버지를 위해 10억 원 이상을 변제해왔다는 것이 밝혀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제발 이런 아버지는 끊어내기를 빕니다. 오늘은 등골 브레이커 부모 때문에 삶이 고단한 연예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때로는 남보다도 못한 것이 부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